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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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어와는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어떻게 먹으면서 얘들아 먹자 좌선생이 제안하는 어린이날 외식 메뉴 첫 번째 어린이날 하면 역시 이 음식이죠 와 오늘은 한국이 짜장면 먹는 날입니다 우와 아니 이게 뭐야 짜장이만 나오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를 위에다가 딱 얹어주셨어요 너무 반가워 와 근데 이거 보세요 좀 독특하게 네, 보십시오 밑에 시금치를 갈아서 그 물을 짜서 면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면을 뽑으셨대요 시금치 애들 안 먹잖아 근데 이거를 하나 다 먹으면 시금치를 몇 개를 먹는 거야? 아 굉장히 담백하다 이거 짜장면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짜장면 야 이거 밥 비비고 싶다 아유 말하다 보니까 한 그릇 뚝딱 해버렸네 누가 다 먹었어 나지 그리고 이 짬뽕도 내 것이다 다 먹어주겠어 해물탕 하나를 응집해놓은 그런 짬뽕이네요 와 그런데 독특하게 보마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넣어준다 매콤하고 이 담백한 이 국물이 싹 들어오는데 시원한 알싸한 파향이 싹하게 다시 싹 나가네요 와 우리 어린이들을 이거 엄마한테 양보해서요 짜장면과 짬뽕의 영원한 친구 I say 탕, you say 수유 탕, 수유, 탕, 수유 감귤의 시원한 맛과 감귤 소스의 독특한 달달함이 같이 오니까 자극적이지 않은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탕수육의 맛이에요 지금. 이거 뭐지? 쫄깃쫄깃한 꼬바로우 같은 굉장히 찹쌀로 찹쌀가루로 튀겨놓은 것 같은 느낌의 쫄깃쫄깃함 언제 먹어도 맛있는 중국집 한상 어린이날에는 더 맛있겠다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Get... 두 번째 메뉴, 치누니. 저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닭다리를 뜯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킨 먹으러 왔어요. 치킨. 치킨. 굉장히 좀 말라 보였는데 아주 촉촉해 오 가슴살도 부드러워 좀 딱 먹었을 때 혀끝이 아 그 캡사이신의 그 막 기분 나쁜 맛 그 맛이 안 나고 살짝 그렇게 매운맛이 살짝 돌면서 달콤한 맛이 같이 돌면서 기분 좋은 매운맛 야 이거 갈비찜 가서 양념갈비 구운 그 맛이 좀 나네 숯불에 구우니까 호호 매운 치킨 못 먹는 어린이를 위해서 삼촌이 치킨 카스를 준비했어요 닭다리 살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맛을 없을 수가 없네 와, 먹을 게 너무 푸짐하다 어떻게 치킨 먹으러 와서 세트 메뉴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오
가족이 즐겨, 온 가족이. 오, 한 가족이 즐기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다 앉아서 먹어도 충분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어린이날 선물로 치킨 사주세요.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자, 자, 어린이 친구들. 밥배 든든히 채웠습니까? 그럼 또 먹자.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저의 아드레날린이 지금 막 소름이 막 돋습니다. 디저트 배까지 차곡차곡 채워야 쑥쑥 크는 법. 스테이크 먹을 준비 됐나요? 삼촌부터 먹을게. 이것은 떡인가 케이크인가? 케이크에 빨라. 오. 와. 영화 안 봤죠? 예. 초콜릿을 떡 같은 질감으로 만들어가지고, 와, 여기 사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독특한 케이크를 만들었는지, 떡도 아닌 게, 응. 어, 이거 빵! 그 케이크도 아닌 게. 뭘 고를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이번엔 달달함의 끝판왕.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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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와, 정신이 확 들게 기분 좋다. 깜짝 놀라게 달아요, 이거. 와우! 우울하시고, 기분 좀 안 좋고, 응? 좀 직장 상사분들한테, 응? 좀 혼 좀 나시고, 그랬던 분들, 달콤한 이 케이크 한번 드셔보세요. 와우! 익사이팅 하다. 이 비주얼, 낯설지 않다. 빵 사이를 흐르는 저 촉촉한 딸기잼. 우리 꿀꿀이가 나왔어요. 꿀꿀? 꿀꿀? 그 꿀꿀이바 아시죠, 여러분들? 와, 그걸 그대로 재현해내셨어. 딸기잼이 하이라이트네. 와, 달지 않게 만들어서 딸기향이 싹 나면서 이 케이크들을 잘 융화시켜. 아, 이 딸기잼이 너무 맛있는 딸기잼이네. 와. 사장님한테 상어바도 만들어 달라 그랬어. 어린이 친구들, 뭐 먹을까 고민하지 마요. 그냥 다 드세요.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잖아요.